자, 거의 다 왔으니까 옆에 자는 친구들 깨우고. 1학년 7반 애들아, 번호대로 두 줄로 한번 써보자. 무서워, 무서운 거야? 무서워, 무서워. 우리도 번호대로 두 줄로 해. 다들 조용히 하도록! 휴대폰 먼저 꺼둘 테니까 반장들 앞으로 나와서 가방 가져가세요. 아, 그리고 참고로 휴대폰 안 내다 걸리면 밤새 저랑 오리걸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. 야, 너는 휴대폰 낼 거야? 내라는데 뭐? 내야지. 얘들아, 30분 뒤에 캠프 한다니까. 30분 뒤에 앞으로 나와. 촛불 받은 친구들은 옆 사람한테 전달하도록 하세요. 그거 많이 뜨거워? 아니, 하나도 안 뜨거워. 자, 불 받은 사람들은 눈을 먼저 감아주세요. 누가 눈안 감나?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걱정하며 밤잠 못 주무시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. 오늘 아침 집문 밖을 나가면서 투정 부리지 않았나요?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. 지금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. 미래를 위해 달리는 것도 너무나도 멋있지만, 지금 이 순간 흐르는 1초도 내 인생 중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입니다. 저기 떠있는 별들 중 못난 별단한 개도 없어요. 어떤 별을 보아도 꾸준히 빛나고 있죠. 저 별처럼 여러분도 빛나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. 사랑합니다. 자, 눈 뜨세요. 뜨라니까? 먼저 씻을까? 자, 떠들지 않고 바로 취침합니다. 다쳐서 쉬었더니 잠이 안 오네. 애들아, 자? 아니, 나는 안 자. 뭐야, 다른 애들 봐서 자는 거야? 그럼 우리 옆방 가서 좀 놀래? 어, 그럴까? 나와.